성공적인 다이어트란 무엇일까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0kg? 100일 동안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하기?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 빼기? 몸의 건강이 상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를 진행할수록 더욱 건강해져야 하고 감량된 체중이 요요 없이 유지되는 것이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이 빠지는 체질, 즉 체내 지방이 잘 빠질 뿐 아니라 체지방이 더 이상 축적되지 않는 체질, 체지방이 더 이상 축적될 이유가 없는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살이 빠지는 체질, 그럼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살이 빠지는 체질을 만들려면 단순히 칼로리 인앤아웃의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만의 이유 또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몸에 체지방이 축적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근원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들을 교정해 준다면 비정상적으로 체지방을 축적하여 스스로 질병의 위협을 놓이는 행동을 몸은 스스로 그만둘 것입니다. 이미 비정상적으로 축적해 놓은 지방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는 쌓지 않는 것. 그것이 다이어트 로그에 살 빠지는 체질을 만드는 철학입니다. 다이어트 로그가 발견한 살 빠지는 체질 만들기가 계속 연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